내가 아침에 안 먹고 왔다 그래가지고. 하고 이거는 친구들한테 줬다 갖고 기도 챙겨왔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강릉 도착했고요. 강릉 김밥이라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매운 돈가스랑 매운 굴 참치 김밥인가?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그 두 개 먹어보려고 해요. 여기가 웨이팅 하는 곳이고, 저기가 밥 먹는 곳인가 봐요. 들어가 볼게요. 나도 같이 가. 와, 새우기가 다 티나 있어. 새우가 대박이다. 맛있겠다. 한 3개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좀 먹어보고 싶어. 이거랑 그... 불참치. 아, 그래. 이거였어. 아, 이거다. 매운 김밥이었다. 근데 하나는 안 매우고 시키자. 아, 그럼 이거 먹을래? 어, 그냥 그거 먹자. 어때? 그럼 2개 시키자. 이거 제가 시킨 거랑. 어, 이거 저칼로리인데. 나는 또 먹는 거. 근데 이렇게 이거 주실 줄 알았어. 안 시켰어. 어. 그래도 저 먹어보시면 돼. 돈가스? 여기 제가 돈가스 먹어요. 호다리. 나도 돈가스를 먹어볼게. 다 터졌어.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돼. 매워. 피 안 좋아. 아, 안 좋아하잖아. 이런 아이들. 짜잔,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카페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고물도 맛있고, 그것도 다 맛있었어요. 여긴데, 지금 영업 안 하나 봐요. 뭐 붙어 있어, 한번 보자. 아. 일단 여러분, 거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바로 카페 리프에 왔습니다. 여기 소금빵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소금빵을 잔뜩 사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소금빵을 샀습니다. 소금빵 두 개 샀고, 여기 말고도 베이글도 팔고 뭐 많이 팔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데가 아니었거든. 받은 거 아니야? 아니다. 안녕하세요, 왕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앞에. 여러분, 저 네 가지 샀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치즈도 해주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행복하다. 이거는 막 편지 이런 건가? 오르골이 너무 이쁘다. 여기가 짬뽕빵도 유명한 곳인데 전 짬뽕빵은 별로 안 궁금해가지고 안에 짬뽕 들어있는 빵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기 빨간색 간판인데 강릉 오빠라고 브리오슈 파는 곳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두부 흰자나랑 인자미 하나 주세요. 초코도 궁금했는데 아주 강릉 브리오슈도 맛있겠다. 기본. 짜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안목 카페 거리에 왔고. 먼저 여기가 많아. 여기가 이렇게 뭔가 소품샵도 많네요. 너무.
여기 지금 공군 연습하나 봐요. 소리가 엄청 들리고. 아, 저기 가서 보자. 아, 예. 바닷가 보러 있어. 피스타치오도 궁금하고 흰도 궁금했는데 시그니처니까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이? 와 순두부 맛이야. 두부 맛이야. 너무 평화로워. 갈매기 빼고 사진 찍을 엄두도 못 내겠고 그냥 지켜보다 갑니다. 일단 아, 너무 역광이긴 하다. 그러면 저는 슈크림 라떼랑 아까 전에 강릉 오빠? 빵인가 오빠인가 거기 시킨 저희 먹겠습니다. 나 이거 좀 한 더 많이 했어. 어? 휘핑크림 많이로 했어. 아 진짜요? 이야 너가 나보다 단맛 더 잘 먹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개 맛있는데? 엄청 맛있지? 휘핑크림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니 근데 무슨 요거는 내가 영상을 삭제하면 단면을 안 보여. 단면은 이렇게 약간 결이 있는 편이 크림이 잔뜩 있는 그런 느낌. 빵이 또 있다 사실 잊었었어. 먹어봐야지 바로. 소모가 맛있다는데 조금 식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완전 색깔이 기대된다. 제가 먹은 걸로 먹어볼게요. 크림 보여? 크림이 완전 낭낭한 겁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먹어볼래? 아니 그거 알아서 해. 내가 잘 찍어서 봐봐. 그래? 예쁘게 나왔어. 먹물 연유 바게트. 이거는 먹물 연유 바게트. 이것도 한번 잘라서 먹어봐요. 이런 느낌? 말씀하세요. 그래요. 먹물빵은 되게 쫀득한 모닝빵 느낌. 진짜 맛있어. 완전 쫀득하고. 맛있어? 응. 나 먹물 하나만 먹어볼게. 응.
다음은 우수수 빵. 아, 우수수 뭐 잘라? 아, 이거 바게트다, 이거. 어니언 맛. 이건 잘라주네. 아, 여자친구 먹고 맞네. 아, 그래? 이것도 한번 분갈해서 보여드릴게요.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찍었어요. 이거는 QR이요. 여러분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강릉 샌들을 빨리 사고 가보려고 합니다. 유아이 베이커리에 갑니다. 마지막 빵 투어고 그거 먹고 이제 유경 탕수육에 탕수육 먹으러 갈 거예요. 노래 때문에 못 지켰다니. 저희는 반반을 시켰어요. 이거는 감자 크림 탕수육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상큼해. 밑에 다 치즈네? 상큼해. 예, 예. 오빠, this is 근데 100kcal 300kcal거든. 아마 지나민이 285인가? 75인가 그래. 선이는 탕수육 먹고 느끼하다고 지금 삼겹살 사러 왔고, 저는 강릉샌드 아까 산 건 먹어보려고요. 이거랑 커피 맛. 이거 뭐야? 이거 봐. 뭐야? 귀여운 것도 있네. 와, 옥수수 냄새 엄청나. 먹어봐, 냄새가 좋아. 어, 맛있겠다. 초당 옥수수 냄새 안 나는데? 저는 이거 마늘 바게트 하나 더 먹고 끝내려고. 신라면도 맛있는데, 진라면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저렴해. 이 정도면 그냥 굴 아니야? 그래도 궁금하니까 계속. 어제 못 먹다가 먹다가 먹었을 텐데.
또 먹었다니. 이거 맛있잖아. 없어지셨어. 아니 여기에 이렇게 마마 가게라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귀여운 소품을 만드는 상점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얘랑 얘가 있었는데 얘를 제가 더 귀여워가지고 얘를 구매했어요. 여기 위에 달아가지고 키링처럼 인형이 달고 다니는 거 가방에.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 고민되네. 님 샀어.